약간 요걸 사면 돈 버는 느낌? 아이돌 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차 안에 이동을 하면서 이걸 엄청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 필름을 내 돈 벌 줄 알아. 디테일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진짜 먹고 났는데 똥은 진짜 잘 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정말 영혼을 쓱싹싹싹싹싹 갈아가지고 약간 뷰티 유튜버의 이름을 걸고 픽한 제품들을 진짜 진심 담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쯤 있으면 요거 진짜 활용도 갑이다,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뷰티템이다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하기도 너무 괜찮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올영에서 만날 수 있는 꿀템들부터, 요즘에 정말 핫한 여름이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또 많이 눈에 띄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제품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추천을 잘 하지는 않지만 1년 넘게 먹어보고서 정말 요 정도면 내가 한번 리뷰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뭔가 나의 베프나, 아, 우리 몰랑이 분들이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제가 올영 꿀템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짜자잔, 괄사입니다. 요즘 괄사가 정말 핫하기도 하고 검색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전에 괄사라는 개념은 이제 뭔가 뷰티 관리샵, 뭔가 피부 관리샵에 가서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는 지금 경락샵을 한 3년, 4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괄사를 먼저 접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작은 사이즈, 그리고 소재도 정말 다양한 소재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소재부터 나무 소재까지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만족스러웠었던 뭔가 괄사들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뭔가 아로마티카 제품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접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요 노땀이랑 바이오힐브 두 가지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괄사 제품을 고를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립감이 괜찮아야 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손 안에 싹 들어와야 한다는 요 핸들링이 쉬운 요 사이즈. 근데 아로마티카는 핸들링을 하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인 거고, 세 번째로는 이건 제가 경락 관리샵에서 받았던 팁이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나무 소재로 가벼운 무게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셀프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근육에 압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그 괄사 자체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조금 좋은 괄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페이스용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바이오 힐보. 바디용이나 뭔가 멀티용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거는 뭐 노땀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거 올리브영에서 3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숟가락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스 라인을 올려주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대부분 목 라인이나 어깨 라인을 이렇게 림프절을 따라서 내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승모근 라인 쪽 따라가지고 쓱쓱쓱 긁어주면 붓기 진짜 잘 빠지고요. 그리고 요 팔뚝살 쪽 뒤에 여기 뭉쳐있는 살들 있잖아요. 여기 빼주기도 괜찮고, 요 겨드랑이 긁어주면 여기 약간 하수구 찌꺼기를 배출을 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서 쭉쭉쭉쭉 긁어줘가지고 여기 겨드랑이를 자극을 시켜주면 림프절이 쭉 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자극시켜주기도 괜찮고, 종아리 긁어주기도 괜찮아서 저는 TV 보면서 잘 써주고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바이오 힐보는 섬세하게 쓰긴 좋지만 바디용으로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노땀을 써봤는데 노땀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하나쯤 있으면 활용도는 더 만족스럽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얘도 조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얘는 그냥 맨 얼굴에다가 이거 긁으면 얼굴 난리 나거든요. 여러분, 뒤집어지고 뻑뻑해지고 빨개지고 난리 나니까, 요거 사용을 해줄 때는 페이스 오일이나 아니면 약간 꾸덕꾸덕한 크림들 꼭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 병은 다 쓰고 지금 한 병을 새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다른 페이스 오일이랑 바디 오일을 써보기도 했는데 요게 가장 뭔가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부드럽게 피부에 흡수도 되면서 향도 괜찮아가지고 고급진 스파향이거든요. 뭔가 그 바냀트리에 가면 나올 것 같은 향? 그런 향 느낌이니까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몰랑이 분들이 언니 쇄골 라인 미쳐버린다고 막 여기에다가 물 담길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살짝 물 담기긴 하거든요? 저 이렇게 쓱쓱쓱 긁어주기도 하고 요 데콜테 라인을 쭉쭉쭉 긁어주면 요 쇄골 라인도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괄사로 꾸준히 오랫동안 한결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메디큐브의 AGR인데요. 요즘에 제 영상마다 거의 매번 등장을 하고 제가 막 인생템이라고 꼽고 있는데 요거랑 진짜 에어샷이랑 요 두 개는 진짜 투톱이에요. 이건 진짜 인생템이다. 진짜 현명하게 잘 샀다. 약간 요걸 사면 돈 버는 느낌? 샀는데 약간 돈 버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거 진짜 너무 잘 사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도 사주고 저희 이제 어머님도 제가 선물로 사드리고 진짜 잘 샀다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피부 경락샵부터 관리샵 그리고 피부과 가서도 리프팅도 한번 해보기는 했지만 뭔가 집에서 홈케어로 꾸준히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찾는다라고 하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요거 메디큐브예요. 메디큐브도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요 무게감이 그 사람 손으로 압력을 줬을 때 딱 적당한 압력감의 무게를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올리거나 목에 올렸을 때 내가 따로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이 디바이스 자체 무게감으로 충분히 압력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다 보니까 따로 내가 근육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 얘는 써보면 근육이 이렇게 움찔움찔 꿈쩍꿈쩍꿈쩍하고 움직이거든요? 요 안에서 중주파가 나와요. 중주파가 내 근육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리프팅을 시켜주다 보니까 저는 써봤었던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한 적 있어요. 담당자님 TMI로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아이돌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차 안에 이동을 하면서 이걸 엄청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완전 혹해버려가지고 진짜요? 정말요? 아이돌분들이 쓴다고요? 진짜 누군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진짜 끝까지 안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정말 아이돌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엄청 많이 쓰는 리얼 사용을 하는 디바이스라는 거.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후기 같은 거는 메디큐브나 유튜브 검색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올영 꿀템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필리밀리의 빛이에요. 빛. 이거 이제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웬 빛. 응 이건 뭐지?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로마 롤빗 없이 고데기 없이 뿌리의 볼륨을 살리는 꿀팁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손가락을 약간 빗 모양처럼 갈고리로 꺾어가지고 뽕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꿀팁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카드로 올려놓을게요. 그 영상에서 했었던 방법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열을 쐬어주다 보니까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꿀팁이었거든요. 필리밀리에서 그런 방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빛을 만들어냈어요. 야씨 필리밀리 돈 벌 줄 알아. 왜냐면 제가 그동안 시중에 있었던 다른 빛들은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보통 대부분 다 돈모 브러쉬나 아니면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빛이다 보니까 열을 정말 전달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열 전달률도 높고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볼륨을 살리기도 괜찮은 이 쉐입 모양. 볼륨감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쯤 있으면 여러분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가격도 7,000원, 8,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사면 반영구적으로 쓰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벼워. 빗으로 빗어도 돼. 그리고 볼륨도 살릴 수 있어. 너무 괜찮아서 파마하신 분들한테 이거 파마 컬감도 살리면서 빗어주기도 괜찮으니까 이건 제가 진짜 단점을 찾아보려고 진짜 두 눈을 탁 치켜뜨고 봤는데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하나쯤 있으면 진짜 괜찮은 가성비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올영에 가신다면 요거 하나쯤은 진짜 속는 셈 친다고 생각을 해보고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똑똑해.
짜잔. 그리고 이제 헤어 브러쉬가 나왔으니까 헤어 픽서도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요즘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등장을 하는 차홍의 픽스 볼륨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오늘 제 헤어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빵실빵실하지 않나요? 앞머리도 어떤가요? 요 앞머리까지도 너무 예쁘게 컬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요 워터 스프레이로 쓰고 있어요. 차홍에서 요게 출시가 되고 나서는 써봤는데 지속력도 마음에 들고 컬감도 예쁘게 잡아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통은 벌써 다 쓰고 지금 두 통째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면 여름철에 축축 처지는 머리카락이나 앞머리가 금방 볼륨이 꺼지는 것도 딱 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여름철 꿀템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나는 움직여도 이 앞머리 딱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차홍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것도 필리밀리네. 이거는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인데 이거는 이제 김크리스탈 친구의 추천으로 제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뷰러는 일반적인 쇠로 된 뷰러였고 여기에다가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불을 쐬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꽃챙이에다가 불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거랑 합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는 일단 오늘 올려주면 불이 들어오고 뒤집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히팅 뷰러 안쪽에 따끈따끈하게 열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뿌리를 완벽하게 열감을 주면서 올려주는 요 히팅 뷰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전에 약간 그 불고데기 같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제품이었다면 얘는 완벽하게 찝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더 고정력은 높여주는 느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단은 건전지라는 거. 아,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다. 건전지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거 뷰러를 처음 써봤는데 뿌리를 딱 찝어서 올려주기에는 진짜 괜찮은데 여러 번 찝어서 올려주니까 잘못하면 속눈썹이 쭈글쭈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 진짜 잘못 쓰면 속눈썹 약간 찌글찌글거리고 파마 망한 것처럼 되기 쉽상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조금 스킬을 터득하고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기존에 어느 정도 뷰러 스킬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평소 쓰시던 것처럼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거울인데요. 이건 제가 쿠팡에서 만 원대인가 2만 원대를 주고 구매를 했는데 무려 15배가 확대가 되는 확대 거울이에요. 제가 갑자기 확대 거울을 왜 추천을 하냐면 저는 피부 관리를 할 때 특히 모공이나 블랙헤드 같은 거나 눈썹 같은 거 케어를 할 때 확대 거울로 무조건 보고 하거든요. 디테일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관리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일반적인 거울을 보고 관리를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확대 거울 써보시면 진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5배 거울 쓰고 나서는 진짜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블랙헤드랑 그리고 피부결이랑 눈썹이랑 잔털, 솜털, 내 코털까지 다 보이거든요. 아 뭔가 관리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화장 뭉친 데랑 여기 지금 솜털이랑 잔털 안 뽑힌 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동안 뭐 3배 거울, 5배 거울을 많이 써봤는데 15배 거울은 좀 쉽지 않잖아요. 하나 있으면 모공 케어하거나 블랙헤드 케어할 때 진짜 괜찮으니까 이거는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하나쯤 써보시면 완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나 이런 제품들은 영상에서 얘기를 하거나 소개를 할 때 진짜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걸 먹고 완전 막 살이 빠졌어요. 막 미친 듯이 다이어트가 됐어요 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정말 찐 제 후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세리컷의 이거 듀오 스타터를 먹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먹기 시작을 한 거는 한 봐야 흐로 한 1년 전쯤부터 먹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찐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해보고 중단도 해보고 다른 제품도 먹어봤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리컷을 진짜 만족스럽게 섭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 정도면 진짜 몰랑이 분들한테 내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세리컷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물어본다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먹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유지나 아니면 붓기나 배가 더부룩한 거는 조절이 가능해요.
좀짠거좋아하기도하고체질적으로도소화능력이뛰어난편이아니에요그래서조금만먹어도아랫배가많이나오고배변활동이원활하지가않아가지고아랫배위주로좀볼록볼록하게많이나오는편이거든요그래서다이어트보조제를선택을할때도살이빠지는다이어트보조제를선택을하는게아니라뭔가자기체질을조금개선할수있는보조제위주로선택을하거든요그래서제가세리커스선택을할때도뭔가나의죄책감을조금덜어줄수있을것같아가지고 내가많이먹을거때나아니면내가좀짠거먹을때나떡볶이먹을때뭔가나의죄책감을조금덜어줄수있지않을까싶어가지고먹었었는데그러고나서도제가영상에서한두번정도소개를했을거예요저는효과를좀많이봤거든요분홍색은탄수화물의합성을억제한다그래가지고밥먹기전에한두알정도먹는거고요거초록색은밥먹고나서두알정도먹어주는거라저는진짜먹고났는데똥은진짜잘나와요똥은진짜잘나와요그래서이거두알이상먹으면약간설사처럼나오니까조금조심을해줘야되고저는요분홍색이진짜효과를많이봤는데요거먹고났을때속이조금더편안해진다라는느낌은많이들어가지고요거는저꾸준히섭취를하고있거든요근데이거를먹고안먹고의차이가막드라마틱하게나요라고물어본다면진짜솔직하게드라마틱하게나진않지만속이조금더편안해지고다음날약간그더부룩한느낌은조금덜하다라는그런느낌은좀받았고요거는진짜똥이잘나오긴하거든요그래서혹시똥잘안나오시는분들은요거먹으면만족도는진짜괜찮을것같아요제가영상에서다이어트보조제나다이어트관련된요런식품류를소개를할때는진짜내가최소3개월6개월이상찐으로내돈으로먹어보고소개를해보자라고생각을항상하고있는데만족스러워가지고이제는뭔가소개를해도되겠다싶어가지고소개를하거든요최근에괌여행가서도맨날스테이크에피자에햄버거에짠거에먹었는데도갔다와서몸무게변화가없을정도면요정도결과라면저는만족스러웠다고얘기를할수가있을것같아요요거는진짜올여름철에혹시라도보조제역할로찾으시는분들이라면추천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물랑이분들제가이번영상에서는이거하나있으면진짜좋겠다이거진짜하나쯤갖고있으면좋겠다하는제품들위주로소개를해봤는데요이번영상우리물랑이분들한테도움진짜진짜많이됐으면좋겠고요오늘영상끝까지봐줘서너무고마워요그럼오늘도무슨하루아랑하는하루되세요안녕